자꾸 한 발 늦어! 바다 코끼리. 땡! 책임. 한겸이 이제 책임. 책임. 응.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OX! 안녕하세요, 오메가X입니다. Who knows? It's harder, better! 한겸! 어? 제안! 제안! 제안이에요? 제안이요? 둘, 셋! OX! 안녕하세요, 오메가X입니다. 메달을 땄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야, 진짜요? 메달을 땄구나. 전국 메달로만. 지역 메달 빼고. 어, 전국 메달. 뭐야? 전국 메달이 있었어요? 지역 메달까지 치면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한겸 0개. 재한 형이 연기하는 걸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니요? 세빈! 2개. 아니에요. 태동! 5개. 아니에요. 휘찬! 3개? 아, 아니에요. 세빈! 네 개! 맞아요. 아! 오, 메달도 땄구나, 형. 메달을 땄어요? 메달 없으면 유도했다, 알죠? 오! 오늘부터 제가 재한 형한테 진짜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한 형이 이 소나기 힘이 센 거야. 자, 내가 잘 아는 걸로 부탁해. 아니, 질문을 내가 고르는 게 아니잖아. 아, 맞네. 와, 이게 아니, 매번 바뀌어가지고 최근에 또 바뀌었어요, 형. 힌트 일단 다섯 글자인데 그 음악과 관련된 세빈! 스타 이즈 본. 진심? 어, 진심. 왜? 땡인 거 같아. 봤던 거 같아서. 맞아요. 오! 그렇지! 뭐지? 진짜 맞아요. 스타 이즈 본. 아, 다섯 글자라길래 딱 왔지. 우리 통한다, 근데. 오, 지금 신기했어, 뭔가. 둘만 아는 그런. 최대 감신사? 한겸! 어? 삼겹살! 제안! 헬스! 힌트 좀 안 주는데 어떻게 맞히죠, 이거를? 와, 형. 같이 다니까. 같이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아, 근데 삼겹살도 사실 맞긴 하지. 그치. 0.5점? 그치, 0.5점. 인정하겠습니다.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되나요? 아, 근데 이 형은 희찬이랑 같이 사니까 0.5점만 줘야 돼요. 좋다!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헬스장 가는 거라고도 할 수 있고. 고민했었어. 운동이라고 할지 헬스라고 할지. 알았어요. 1점 가져가요. 한겸! 매일 안 간다. 한겸! 1점! 네,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이란 건 다 개인의 그런... 글자 말고 한 단어지? 어, 한 단어. 자기를 한 단어? 언제 할 거예요? 잠깐만요. 한겸! 뭔데? 북극곰! 땡! 한겸! 야생곰! 땡! 한겸! 반달곰! 땡! 한겸이 이제 책임! 책임! 한겸이 1분 동안 금지! 오케이. 1분 동안 금지. 한겸! 천사! 책임 풀게요. 오케이. 해주셔도 돼요. 태동, 성실함? 어? 땡! 맞는데 땡이네. 아, 절 닮았어요. 제안! 바다 코끼리. 땡!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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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힌트 주세요. 한 글자. 제안! 곰! 딩동댕. 뭐야! 아니, 뭐야! 야생곰, 반달곰. 곰이었구나. 아, 이거 참 아쉽네. 근데 곰이에요? 이 코알라 같은데? 코알라 아니면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재한 형 2점. 하나도 못 맞췄어. 나도 못 맞췄어. 태동이 있었구나. 파이팅 하자, 우리.
와 모르겠는데? 얘 이거라서 못 보는데 바탕화면을? 세빈! 초롱이 사진 어? 맞지? 근데 네네 이게 너무 빠르게 맞출 것 같아서 모모한 초롱이 맞지? 이렇게 어 귀여운 초롱이 사진 땡! 태동! 어. 산책하는 초롱이 땡! 사진 아, 힌트 세 글자 땅땅한 초롱이 아 세빈! 어. 물 먹는 초롱이 아니야 한이 모모한 호우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책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진 언제 찍었냐면 산책하고 아 재현 아. 기절한 초롱이 세빈 땡 세빈 어. 세빈 아 나 세빈 목욕한 초롱이 목욕한 초롱이 오 야 나 왜 자꾸 한 발 늦어 대박 목욕한 초롱이 아쉽네요 분발해 주세요 그냥 다 주지 에 그런 게 어딨어 게임 삶의 목표 배드민턴 우승하기 아니야? 그러니까 삶의 목표 삶의 목표 이건 맞추기 어렵네요 진짜 너무 긴데? 자 해보세요 재현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 아 그것도 목표죠 근데 땡 세빈 웃으며 살자 어? 비슷하지? 땡 아이씨.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아 뭐야 휘찬 네? 일단 배드민턴 맞는 거 같은데? 어? 배드민턴 대회 우승! 수정입니다! 근데 맞아 배드민턴 대회 1등 디테일은 1등이네 1등 1등 요즘 삶의 목표예요 그냥 배드민턴 예상 답안 근데 태동이 문제 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꼴등이어가지고 나도 빵점이야 지금 아 그래? 어 재미로 한번 맞춰보시죠 네. 태동이가 무서운 딱히 없는데? 아, 왜? 세빈, 세빈이밖에 생각이 안 나지? 무슨 소리야? 세빈이 아니면 혁이 공포긴 해 야 너가 제일 싫은 거 써 아 생각만 해도 싫은 거 어... 꿈을 못 추게 되는 것? 아, 진지할 것 같아 태동이 어, 태동이 진지하게 가야 돼 근데 우리가 이 말에서 좀 꼬았을 거야 꼬았어 방금 꼬았어 자. 싫어하는 거 쓴 거죠? 네, 싫어하는 거 한겸 공포 영화. 아, 예. 저 공포 영화 좋아해요. 어? 한겸. 귀신. 아닙니다. 저 귀신 안 믿어요. 한겸. 벌레. 저 벌레 안 믿어요. 좋아합니다. 한겸. 양혁. 아, 저 흑이 좋아요.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은 사람이라면 약간 좀 자주 갈 만한 약간 그런 거. 한겸. 화장실? 아, 약간 그런 제, 뭔가 제. 하나가 하나로 통일된 게 아니라 좀 제. 포괄적인 거. 제. 사람 많은 곳. 정답. 오? 아, 약간 북적북적한 곳을 시끄럽고 북적북적한 곳을 싫어하고 아~ 네, 약간 좀 그런 끼임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럼 우리 11명 많지 않아요? 아유 멤버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아~ 다행입니다 멤버들은 좋아하는데 사람 많은 건 싫은데 그게 멤버들이고 몇 번 꼬으신 거죠? 야 이거 진짜, 양보할게 어 이거 진짜 너한테 다 줄게 그거 너가 꼴등이야 빠이 태동이 장점 잘 알지? 자, 다 적으면은 바로 맞춰줄게요 내가 맞출게 내가 맞출게 내가 맞출게 재현 다 썼어? 아, 너가 시작해줄래? 시작 한겸! 한겸? 비율 땡! 비용대? 제 신체 일부입니다 재현! 재현이에요? 재현이에요? 코? 정답! 아 이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제 코를 그래가지고 적어 봤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제가 이제 뭐 메달 딴 거는 몰랐던 맞아요 처음 알게 된 사실 멤버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한겸이 배경하는 사진도 알고 피샤의 인생 영화도 알고 더욱더 멤버들한테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메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we are Organics!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this video. And if you had fun, don't forget to like and subscribe to... Channel!